두 달 전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두고 소득 상위 10%는 안 준다, 그거 조사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 말들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아동수당을 비롯한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자녀 가정 가운데 소득이 높은 10%는 빼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당 목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을 확인하는 행정비용이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줄 때보다 더 들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보수 야당들도 아동수당 확대를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는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이 혁신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 주도형 세금 중독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고 바른미래당도 저성과 단기 일자리 등 전체 예산 중 8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승입니다.